네, 센 언니들의 종목 배틀 어벤져스 계속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주차까지는 가문속 전문가가 1위를 기록했고요. 4주차 진입하고 임정희 과장이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과연 오늘장 1위는 누가 차지하고 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메리츠 종금증권 임정희 과장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견조한 수익률을 이어가네요. 26% 수익 구간이고요. 두산중공업 4%대, 그리고 LNF도 수익 구간입니다. 현대로템이 오전장에 하락하며 손실이 좀 커졌었는데 현재는 그래도 상승 반전하면서 손실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수익률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2위는 가문숙 X1 전문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신규 종목을 대거 매수했었죠. 총 세 종목이었는데 그중에 네이처셀은 제시했던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라고 언지를 받았고요. 에코프로는 매수한 지 딱 하루 1거래일 만에 2%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팜스토리와 이지가 소폭 보합권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1위와 2위의 싸움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볼 분은요,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 정희진 FA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삼성전자가 포트에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지트리비엔티가 손실폭을 좀 키우면서 포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포트에 좀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변화입니까? 네, 먼저 삼성전자 현재가로 수익 실현하려고 합니다. 오전장에서 반도체 대표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잘 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좀 빠르게 대비하고자 수익 실현 구간에서 매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비중이 많으셨던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계속 가지고 가면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54,000원 장기 구간의 목표가까지도 계속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AI 센터 뭐 신설 등으로 인해서 뭐 앞으로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이을 그 새 먹거리로 AI를 삼성전자에서는 또 그 다음 분기를 또 다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부터 또 나흘간 하고 있는 그 코엑스 월드 IT쇼 2018에서 어떠한 결과치가 또 그동안의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매도 처리하면서 키움 증권을 좀 편입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뭐 대형 IT주, 오늘 SK하이닉스 계속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남북 경협주가 뭐 조정을 받고 또 계속 앞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섹터 위주가 많아지는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증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 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키움 증권은 앞으로 당연히 그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만 3,900억 원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경쟁력도 확충을 하면서 계속해서 키움 증권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남는 곳에는 제가 또 포스코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고요. 지금 현재 그 차트상으로 봐도 기술적 반등 어떤 구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투자자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네, 앞으로 좀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재 지금 매수가는 35만 원대, 목표가 39만 원대로 저는 보고 손절가는 34만 원대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그 확대 그 수혜도 여전히 볼 수 있으면서 재원과 기술력은 뭐 여전한 그 좀 신성장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익 모멘텀도 앞으로 2018년 하반기까지 꾸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GTBNT와 LG생활건강은 좀 바닥권 구간에서 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GTBNT는 사실 저한테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 적자 발표 이후에 좀 추가 상장 등등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좀 힘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바닥권을 다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 빼기에는 좀 네, 더 지켜볼 전망입니다. 네, GTBNT와 LG생활건강은 계속해서 보유하겠고 삼성전자는 오늘 수익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빈자리를 키움증권과 포스코로 담아보겠다라는 의지이네요. 좀 묵직한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수익 저희 기대해 보겠고요.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 정희진 팀장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어벤져스 또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어벤져스 멤버가 총출동합니다. 가문숙 전문가 이은희 팀장, 정희진 팀장, 그리고 임정희 과장 모두가 함께 나와서 이 시간에 포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포트 속에 잘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볼 거니까요. 금요일 이 시간 꼭 함께 하시면서 어벤져스 전체 아우르는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벤져스 시간 살펴봤습니다.